화랑의 출력기와 본방 개념 잡기. 화랑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철권의 이지선다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화린이 분들 뿐만이 아닌 철린이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커맨드 영웅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숫자 커맨드는 1피 기준치로 숫자 키패드가 5가 중립이라고 생각해주세요. 4는 뒤, 6은 앞, 2는 아래, 8은 위가 되는 겁니다. 1은 뒤아래, 3은 앞아래, 7은 뒤위, 9는 앞위가 되겠죠? 영어로 1,2,3,4라고 하는 것은 공격 키입니다. 버튼인 거죠. 1은 왼손, 2는 오손, 3는 왼발이 되고, 4는 오발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익혀주셔야 저도 여러분들도 편해지게 될 거예요. 자, 용어 정리가 끝났으니 철권의 공방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철권의 이지선다란 무엇이냐? 하단을 긁어서 상대방을 앉게 만들고 앉은 상대는 중단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건 거의 모든 격투 게임의 운영 방식이에요. 제가 실전에서 로하이 투 아래 왼발 오른발 후 오손을 많이 쓰죠. 이 기술을 많이 씁니다. 상대방이 앉으라는 강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강요가 먹히게 됐을 때 중단 시동기, 콤보 시동기를 써서 상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로하이 투를 쓴 뒤 다시 로하이 투를 쓰거나 사이드킥을 쓰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로하이 투를 또 쓰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앉거나 뭘 내밀라고 강요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이드킥을 쓰는 이유는 앉아도 이기는 수, 뭘 내밀어도 이기는 수의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드킥이 가도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투잽을 내밀어 로하이 2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무엄하게 로하이 2 타이밍에 앉아서 짠손이나 기상기를 내밀어 캐치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안전적인 선택지로는 오플라 찍기 혹은 힐랜스가 있습니다. 살짝 리스크가 있는 선택지로는 오플 컵킥으로 응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로하이 2 심리가 굴러가는 기본적인 사이클입니다. 화린이 분들의 기본적인 압박 사이클을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압박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연습 모드에서 꾸준히 입력 타이밍을 연습해두는 걸 추천해드려요. 화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외우셔도 기본적인 플레이는 가능해지시게 될 겁니다. 사이드킥 타이밍에 상대방이 횡신을 도는 경우는 추후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압박을 하려면 우선 접근을 할 수 있어야겠죠? 거리가 있을 때 진입하는 방법에는 발설트와 쏠개차기 그리고 바주카가 있습니다. 발설트는 666 왼발이고 바주카는 666 오른발입니다. 바주카는 두 기술과는 약간 용도가 다른 패턴선 기술입니다. 압박하러 들어갈 때에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D선다를 거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건 자세 압박에 해당돼서 지금 설명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관계로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발설트를 가드시킨 후 로하이투를 씁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서 상대방이 발설트 가드 후에 짠손으로 받아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대의 경우 푸싱, 유양손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해 주시면 편리해요. 만약 푸싱이 카운터가 났을 경우 삼양발로 추가 타를 넣어주시면 엄청 게임이 재밌어지겠죠?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쏠개차기는 기본 자세인 왼자세에서 양발을 눌러 오른자세로 만든 후 3왼발이에요. 리치가 굉장히 길고 중단이며 호밍 판정, 즉 횡신을 잡는 판정이기 때문에 발설트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상대들까지도 잡을 수 있는 참 좋은 기술인 거죠. 대신 이득 프레임은 발설트보다 작습니다. 쏠개차기를 가드시켜도 화랑이 이득이니 투포로 상대방의 원잽을 상쇄시킬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세게 하자면 이렇게 상대방이 쏠개차기가 귀찮고 그리고 그 후에 투잽에서 원투 싸움에서 지게 될 경우 짠손을 쓰게 될 확률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는 쏠개차기에는 하단 회피 성능이 있으므로 한 번 더 쏠개차기를 쓰시거나 이겼죠? 안전하게 견제하고 싶으시다면 맞짠손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요렇게 쏠개차기를 히트시켰을 경우 히트가 터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심리는 나중에 기술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상대가 우리의 진입 타이밍이나 거리를 방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한 거리에서 슈돌
오른 자세 중에서 왼발 오바를 따닥 입력해 줍니다. 긁어 준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슬라이드 로 응수하시면 편리해요. 파워 크러쉬로 상대의 공격을 버틸 수 있고 호밍 판정이라 횡을 잡으며 히트 후 추가 타가 들어가는 참 좋은 기술이죠. 상대의 진입은 슈돌로 막고 우리는 발설트와 솔개창이 등의 기술로 진입을 하면서 압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진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테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앞서 이야기한 상황을 통해 이제 우리는 상대와 바짝 붙어있게 되겠죠. 요런 느낌으로 심지어 이득 프레임도 적당히 챙겨가는 상황일 겁니다. 상대가 압박당하는 중에 앉는 빈도가 높은 스타일이라면 그냥 왼풀 막 쓰세요. 이거 몇 대 맞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앉지 못하게 될 거거든요. 상대가 앉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이야기를 하였던 로하이 2 심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상대가 붙었을 때 버튼을 막 누르는 스타일이라면 원투 심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득 프레임을 가져간 상황에서의 화랑이 원투는 상대의 원투를 이길 것입니다. 원투 싸움을 이긴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죠. 원투풀 1이나 로하이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앉거나 짠손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혼내주시면 됩니다. 앉는 것도 클리어를 할 수 있고 상대의 짠손이나 짠발까지도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도 있긴 한데 지금 다루지는 않도록 하죠.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경우에는 로하이를 히트시킨 후 초반에 이야기했던 로하이투 심리로 돌아가면 돼요. 상대가 백대시나 횡신을 할 경우 호밍기를 까는 견제를 통해 상대방을 붙입니다. 다시 요렇게 붙게 된 상대에겐 다시 로하이투를 반복해주시면 기본적인 압박 루틴이 완성되어져 있는 거죠. 요정도만 하셔도 화랑의 기본적인 압박과 추력기는 어느정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된거예요. 저도 익혀가는 중이니까 강의는 차근차근 진행이 될거니 우리 같이 성장해봐요.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